나의 마음이 깨어져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 때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난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난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 잘하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에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7월 7일 목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예복. 본문 출애굽기 39장. 제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아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소나무는 푸른 옷, 은행나무는 노란 옷, 단풍나무는 붉은 옷, 산의 나무들도 다 자기 옷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옷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대의 옷은 신분을 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좋은 옷을 입고자 노력합니다. 법복, 박사가운, 장군의 옷, 혹은 의사의 옷을 입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옷을 입으면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 옷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여깁니다. 요셉은 색동옷을 입고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 옷을 입고 애굽 총리의 옷을 입었지만 그는 늘 속에 히브리인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히브리인의 옷을 입다가 왕궁으로 들어간 후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광야로 쫓겨가서는 목동의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입고 있었던 옷은 히브리인의 속옷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거룩한 옷, 의의 옷, 빛의 옷입니다. 거룩한 주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한 흰 옷입니다. 하나님은 천국문에서 갈아입는 겉옷이 아니라 거룩한 속옷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겉은 회사의 근무복이지만 속은 그리스도인의 옷, 선한 행실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금주 암송 말씀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 때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난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난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하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복을 있게 하소서 내 삶에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어떤 때라도 주님은
하나님.